두 번째 선수 231번 김민선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 시도. 이제 초반에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네, 경기력에 많은 네, 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? 네, 혼란을 덜 가져오기 때문에 네. 선수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동작이 바로 풀어지면 그 대회 성적은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. 네. 아, 지금 오른발을 딛고 있는 저 홀드 사실상 거의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홀드가 되겠는데 네. 네, 최대한 밀착을 해서 아, 오른손 홀드까지 아~, 추락을 하네요. 아, 이 과제에서는 어떤 동작이 돌파를 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? 2번 과제하고 비슷하게 완등홀드 잡으러 가는 그 네. 2번 과제 네. 동작하고 비슷하게 오른쪽, 이번에는 반대쪽 무릎인 오른쪽 무릎이 네. 조금 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단 조금 더 많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줘야지 네. 저쪽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보너스 홀드 다음 검은색 볼륨 홀드를 네. 쉽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. 네. 왼손 지금 보너스 홀드는 아 잡았는데 아 여전히 똑같은 지점에서 지금 추락을 하고 있어요. 이 왼손 보너스 홀드가 네. 반대 방향에 있는 홀드이기 때문에 네. 무릎이 최대한 넘어가서 이 밸런스적으로 딱 저 연두색 네. 홀드에 주저앉다라고 앉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해야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홀드를 잡았을 때 몸이 넘어가지 않는데 네. 지금은 몸이 다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니까 네. 떨어지게 되고 있는 거죠. 네. 이번 시도에서는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네. 오른쪽 무릎이 아, 아 지금도 네. 네, 지금 덜 예, 네, 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. 아,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. 네, 김민선 선수 아, 계속해서 같은 지점에서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원인을 찾아야 돼요. 네. 네, 이어서 다음 시도입니다. 이번에는 좀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요. 네, 보너스 홀드까지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이 부분에서 이제 무릎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가 아, 오른쪽으로 좀 더 아, 지금 완전히 네. 밸런스